5살쯤부터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자더라고요.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,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얘기예요. 그만큼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게 잠에 잠자는 자세이기도 합니다. 오, 사람 엄청 좋아한다. 모모가 잠귀가 밝은 건지 소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요즘 잠을 잘 못 자요. 저렇게 하루 종일 졸다가 깨고 졸다가 깨고 연속으로 막 한 시간 이상 자는 건 저희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일상적으로 나는 소음들인데 모모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끼리 소리를 되게 조심했었는데 모모가 위를 쳐다보더라고요.